하나, 둘, 셋. 너 지금 설레지? 24시간 우, 우, 우. 오,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고. 고품격 글로벌 토크쇼 선미의 쇼타뷰. 와, 뭔가 되게 궁중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SBS 식자회담 세트장이에요. 되게 웅장하고 다르네요, 쇼터뷰랑. 되게 뭔가 있어 보이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기사가 몇 개를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찬또배기 이찬원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또배기. 여기 그 글로벌 토크쇼라서 춤추고 들어와요. 네, 춤추셔야 돼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찬스한테 인사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찬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미의 쇼터뷰에 출연하게 된 찬또배기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찬또배기. 일단 저희가 이제 반말로 진행을 할 건데 네네. 괜찮으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아니 우리. 난 괜찮아 찬원아. 누나 그럼 나도. 누나네 어떡해. 나 너무 설레는데 어떡해. 일단 누나의 이름을 건 예능 론칭을 너무 축하해. 고마워. 근데 나는 또 너를 더 축하하고 싶은 게 인터뷰에서 봤는데 꿈이 MC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식자회담에서 또 MC가 됐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하해. 진짜. 예. MC계의 유망주 우리 이찬원. 그리고 MC계의 유망주 이선민. 그럼 식자회담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한번 소개 부탁드려. 우리 식자회담은 대한상공회의소와 SBS가 함께하는 그 소상공인 발전 기획 프로젝트 프로그램인데 딱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뒤에 보면 느낌이 나겠지만 주제가 한식이야. 그러면 요리를 하시는 거야? 내가 요리를 하지는 않고 이제 한식이라는 일단 메뉴는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 그치. 그 메뉴를 어떻게 산업화 접목을 해서 글로벌 세계화 시킬 수 있을까? 그냥 연구?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럼 우리 또 요리에 워낙 진심이잖아. 진짜 요리 좋아해. 맞아. 이제 워낙에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 알아. 편스토랑 프로에서 막 요리도 하고 이래서 내가 아마 가수를 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 식당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요식업을 막장집 맞아. 진짜 엄청 이거 많이 준비해서 쇼터뷰에 대한 열정이 진짜 장난 아니죠. 아니야. 너가 좋아서 그래. 어떡해. 아니 그 식자회담 깜짝 놀랐잖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 SK 최태원 회장님. 그니까. 최태원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 파리크라상 그리고 뭐 삼양식품의 부회장님 뭐 CJ그룹의 그룹장님. 우와. 굉장히 많은 재계 분들이 나오시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라인업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같이 또 출연하시는데 우리 찬원이 광고 좀요. 찬스 보고 계세요? 아니 이제 내가 사실은 지금 집에 우리 삼양식품 부회장님이 라면을 거의 한 5년치 먹을 정도를 보내주셔가지고 CJ 그룹장님이 집에 지금 만두가 비비고 비비고 고자 냉동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진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항상 그래. 지진 나면 우리 집부터 먼저 와. 부러워. 진짜 화요일 밤 11시 반에 SBS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황금 시간대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 또 이제 우리 찬또 나온 데 가지고 우리 쇼터뷰 제작진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찬스 선생님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야 저거 SBS 소품실에 있나 보다. 저거 런닝맨에서도 하던데요. 맞아 런닝맨에서도. 이거 뭔지 왜 이렇게 알지? 돌아가 근데? 이거 약간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야. 이게 막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얘가 추르륵 움직여. 방금 움직였어. 나 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이게 잘 돌아가나 한번 우리 테스트를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너 지금 설레지? 본격적으로 해볼게.
제가 찬도에게 묻습니다. 아 잠깐 아까 그러고 나서 나 누나 눈을 못 쳐다보겠네 나 진짜. 한 번 더 할까? 찬도가? 한 번 더 할까? 자 첫 번째 와 이거 센데? 식자회담 MC 전현무보다 SK 회장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당연하지. 아까 멈췄지? 진짜네. 진짜네. 어 당연하지. 아우 뭐 현명 매주 보는 거 더 이상 안 친해졌대. 다음. 선미 영상에 좋아요 누른 적 있다. 당연하지. 진짜? 어. 어느 영상에? 엄청 눌렀는데 그냥? 유튜브 누나 나오는 영상 엄청 많이 봤어. 아, 그리고 진짜? 누나 예능하는 것도 많이 봤어. 아 왜냐면 찬원이가 진짜 저를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나 정말로 엄마는 아이돌에서 선예 누나가 나오는데도 나 그 얘기했어. 난 선미 누나 제일 좋다고. 아 진짜? 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원더걸스가 최고였고 진짜 최고. 그 어디도 따라올 저기가.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어? 선미 영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 나는 누나 가시나는 진짜 음방을 다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직캠? 직캠. 직캠을 다 봤어, 진짜. 그래서 가시나 직캠. 어이구. 어, 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집에서 가끔 술 한잔 할 때 TV로 유튜브 연결해 가지고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때 무조건 가시나를 봐. 왜 그렇게 나한테 진심인 건데? 왜 그렇게 진심이야? 나 정말 좋아해. 제 아, 누나 귀가 제 귀가 얘 조금 너무 방정 맞아요. 아 너무 방정 나 너무 기분이 좋나? 다음 전에 뽕숭아 학당에서 내가 영탁 씨를 뽑았을 때 삐졌다. 진짜 삐졌어. 내가 그날 열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나 아직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 우리, 아 진짜? 어, 우리 놀이공원 갔었잖아. 맞아. 이제 누나가 이제 누군가를 골라야 하는 그거를 찍기 전에 잠깐 끊어갔단 말이야. 근데 작가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약간 언지를 주는 거야. 어 선미 씨는 영탁 씨 뽑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우와 확 올라온 거야. 아 진짜? 어. 아 왜? 어 막 에이 내가 선미 누나 좋아한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근데 어 진짜 뽑더라고. 미안해. 아니 근데 나는 미스터 트롯에서 찬원이가 원픽이었거든. 진짜야? 어, 진짜로. 나는 왜냐면 그 전국 노래자랑 시절부터 봤어. 어머 나 또 뭐 어디 뻔. 아니 안 빠졌어. 아니 진짜로 이제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맞아. 어. 나는 선미를 위해 요리해줄 수 있다. 어 대본에 없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어 당연하지. 오 12첩? 아니 20첩. 어! 내가 20첩 선수 내가 다 해서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나 사실 찜닭 좋아해. 대박! 찜닭 해줄게. 나 찜닭 실제로 많이 한 거 어, 해서 막 내 너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나 찜닭 진짜 많아. 나 봉추 찜닭 진짜 좋아하거든. 우와! 내 원픽이 그래? 봉추야. 진짜로? 내 원픽이 봉추야. 나는 진짜 안동 찜닭 유명해가지고 어. 안동 가서 먹었어. 나도. 근데 그 봉추 찜닭의 맛이 아니야. 그치. 봉추 찜닭이 거기 나오는 그 동치미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맞아. 그럼 우리 찜닭으로 이어진. 사실 내가 준비한 질문은 더 없는데 조금 나만 질문하기 그러니까 우리 찬원이한테 기회를 줄게. 어.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 내가 누나한테? 와 내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줄 거야? 어. 우주 대스타 2,000원. 어 그러면 진짜 20첩 반상 먹으러 올 거야? 어! 어 나 진짜 나 진짜로 내가 왔을 때 편스토랑에서 연락하고 난리 아닐 것 같은데 어 나 주세요. 아 근데 우리 찬원이가 힘들면 왜 힘들어? 20가지를 어떻게 준비해? 아우 30가지도 준비하지. 어? 전날 꽃밥 밤새서 만들면 돼. 쟤 얘 왜 이렇게 진심인 거냐고요. 그럼 내가 불고기 해줄게. 어 진짜? 나 불고기 되게 잘해. 진짜? 나 양념도 내가 하거든. 어. 근데 나 불고기를 내가 잘 재워. 어 불고기를 직접 양념에 재워? 어 그러니까 불고기를 되게 맛있게 만들어. 어. 잠깐 얘 왜 이렇게 또! 진짜 내가 미스터 트롯 원픽이었어? 이유는? 그냥 너의 얼굴이 일단 너무 순박해. 아 진짜? 너무 순박하고 너무나도 막 진짜 순두부 같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너무 슬퍼. 근데 상반된 거에서 오는 매력이 아, 너무 큰 거야. 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런 감정으로 노래를 할 수 있지? 하는 그 생각. 어, 잠깐만 얘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죠. 어, 사실 2,000원 하면은 팬사랑으로 정말 유명하잖아. 아유, 뭐. 그래서 우리가 찬스 분들께 직접 질문을 받았어. 어,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질문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진짜? 질문이 1,152개. 우와, 1,152개?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이 정도인 거야. 줄여서 이 정도야.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하면은 나 오늘 식자회담 촬영을 못해. 그럴 거야. 그래서 조금 줄여왔어. 여기서 더 줄여왔는데 한번 물어볼게. 찬또는 언제부터 귀여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어.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 나도 이 철판이 두꺼워지는 걸 너무 배우고 싶거든. 누나는 아이돌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아니에요. 몰라.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자, 그럼 다음 베스킨라빈스 맛 중에 최애 맛은? 아, 지금 그게 새로 나왔는데 그 꼬부기인가? 꼬부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 최근에 나왔는데. 그리고 원래 내 최고 원픽은 레인보우 샤베트. 레인보우 샤베트? 맛있지. 난 레인보우 샤베트 무조건 넣어. 그거는 클래식이지. 무조건. 나물의 방에서 말리고 있는 나물은? 지금 표고버섯. 잠깐만. 나 진짜 그 나물의 방이 있거든, 그 베란다에. 약간 해리포터 비밀의 방 느낌 그런 거야? 아니야. 비밀의 방은 아니고 이 나물의 방은 베란다에, 거기 이제 원래 보통 세탁물 말리고 건조하는 데인데 난 이제 건조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방을 활용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 베란다를. 그래서 이 베란다에다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물 하나하나 말리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물을 말리는 기계 같은 게 있는 거야? 아니야, 기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말려. 옷걸이에다가? 응. 시래기 우거지나 무청이나 고사리나. 나물의 방에 되게 진심이구나. 난 진짜 나물 식자회담에서도 나랑 현무 형이랑 항상 하는 얘긴데 진짜 한식의 미래는 나물이다. 나물? 나물. 그러면은 그 차세대 나물 유망주가 있다면? 세발나물. 세발나물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모를 거야. 근데 세발나물이라고. 세발나물. 진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세 개, 조그맣게 이렇게 세 개 나서 세발나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 예전에 뽕숭악당에서 선미님께 24시간이 모자라 배웠었는데 배웠었어.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내가 그 뽕숭악당에 나오는 그 영상을 아직도 내가 두 눈 뜨고 못 봐, 내가. 왜 잘했는데. 아니야. 근데 안무가 어떻게 진짜. 됐지?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 우우우. 아! 오,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행사에서 무반주곡 항상 하는데 곡 리스트는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즉석에서 하는 건지? 곡 리스트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고 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그날 텐션이 엄청 좋다. 진짜로? 내가 그래서 정말 무반주로 13곡인가까지 해봤어. 맨정신에 13곡을 무반주로 한 거야?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곡은 5곡인데 이제 고향에 갔는데 고향 분들이 정말 너무 반겨주시는 맞아, 거야. 맞아.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 반겨주시더라고. 대구의 아들. 대구의 아들이 그래서 12곡, 13곡을 막 무반주로 했고 가끔 이제 무반주를 못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무반주를 아주 짧게 하는 경우는 이제 러닝타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찬스에게 들려주고 싶은 무반주곡 짧게 하나 들려줄 수 있어?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이찬원. 내가 항상 이렇게 불러드리거든, 팬분들한테. 와, 너무 좋다.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일단 목소리도 안 좋아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혹시 내 노래 알아? 열이 올라요. 아니, 아는데 뭐. 난 그 열이 올라요가 진짜 이 한국의 열이 담긴 라인으로. 열이 올라요 뭐 이렇게. 아, 이게 다르구나. 이 밴딩이 되게 빨리 꺾이는구나. 아, 트로트는 원래 그래. 맞아. 열이 올라요 한 올 안에 밴딩이 한 네 번 다섯 번 들어가고. 열이 올라요 이렇게. 우와, 약간. 트로트 하면 잘하겠다. 진짜? 진짜. 진짜로? 정말. 나 이거 궁금해. 총각 2,000원 대 유부남 2,000원. 난 유부남 2,000원. 이미 유부남이잖아. 맞아. 나 이미 유부남이야,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과. 그니까. 아니, 그럼 난 궁금한 게 뭐 일부 다 쳐져요? 한 4만 8천 명 있어. 우와! 4만 8천 명! 아,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찬원이를 좋아하는 아버지들도 너무 많아. 그럼 그분들은 섭섭해서 어떡해?
그래서 나 심지어 어떤 적이 있었냐면 내가 콘서트 때 보통은 우리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오시고 거의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약간 대변을 해서 항상 뭐 남편분들 이렇게 흉도 좀 봐드리고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날 한번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내 콘서트를 오셨는데 그 왜 콘서트 때 그 아빠들도 많이 오는데 맨날 엄마 편만 드냐고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오셔가지고 그래 나 같아도 근데 섭섭했나 봐. 섭섭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찬원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막 웃으면서 막 죄송하다고 내 아버님한테 술도 따라드리고 아이고. 나올 때 내가 계산했어. 아, 그 계산 얘기 잘했다. 계산을 되게 많이 하던데. 아 계산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누구랑 뭘 막 먹고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 그러면 사실 이렇게 찬원이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왔는데 이것만 하기 너무 아쉽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찬원이가 여기서 보고 마음에 드는 질문 한두 가지만. 아, 그럴까? 해보자. 와, 근데 질문 진짜 많이 왔다. 이걸 추린 거야, 심지어. 와. 찬원이, 찬원 픽. 요즘 꼭 하고 싶은 경험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골프를 좀 쳐보고 싶어. 골프? 골프. 배워본 적 있어? 지금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 딱 한두 번 배워봤는데 내가 원래 진짜 운동에 소질이 없는데 골프는 조금 배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골프 한번 쳐보고 싶고 그리고 해외여행 빨리 가고 싶어. 해외 바빠서 못 갔지. 나 일생의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한 번도? 왜냐면 뭐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못 갔고 그리고 이제 또 전국 노래자랑 가느라 전국 노래자랑 나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은 그래도 본인이 막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군대에서 적금 들어서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막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동생의 생각이랑 좀 달랐던 게 어차피 해외 나가면 시장 갈 거고 한국에도 시장 많은데 해외 나가면 미술관 여기도 서울시립 미술관 있고 해외 나가면 박물관 갈 거고 여기도 중앙박물관 있는데 굳이 해외를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나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이 바뀐 게 바로 대구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같은 한국 안에서 대구에서 서울만 올라왔는데도 보는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네. 맞아. 해외를 나가면 진짜 내가 보는 시야가 얼마나 더 넓어질까. 진짜 만약에 찬원이가 나중에 막 곡도 만들고 막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거기 나가서 받는 그런 영감들이 또 있겠지? 와, 그렇게 생각해. 난 지금 이제 곡을 막 쓰고 뭐 발표는 아직 한 곡밖에 못했지만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진짜로 해외여행 나가면 거기서 받는 영감들이 장난 아니었다. 그럼.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아직 방송은 안 나갔는데 촬영 때문에는 태국을 한번 갔다 왔어. 와, 근데 너무 덥지? 너무 덥기도 너무 덥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많을 때야. 정말 많더라고. 와, 그럼 찬원이 다 알아봤겠네. 나 진짜 신기했어. 해외에서 날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게 있었어. 약간 해외 처음 나가니까 해외 현지 분들이 혹시 알아보시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알아보시는 분은 없었고 나보고 그냥 혹시 지나가다 그냥 너 액터 아니냐 뭐 싱어 엔터테이너 쪽 아니냐 그래가지고 맞다라고 대답한 적 있었어. 그럼 이참에 데뷔하는 걸로. 어떻게 액터로? 액터로. 그럴까? 왜냐면 찬원이 얼굴이 너무너무 매력 있어. 아니야 까메오로 어디 한번 출연을 했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영웅이 형이랑 이제 나랑 둘이 투신이었어. 같이 있는 신이었어. 찬원 씨가 뭐 워낙 능글맞게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좀 긴 대사를 찬원 씨가 하고 영웅이 형이 좀 짧은데 합시다 그랬는데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풀샷 타이틀 큐! 했는데 딱 막 대사를 했어. 그런데 감독님이 갑자기 컷! 하고 자! 영웅 씨랑 찬원 씨 대사 바꿀게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 감독님! 영웅 씨랑 찬원 씨 둘이 대사 바꿀게요! 찬원이가 또 식자회담 촬영을 또 해야 하므로 아쉽지만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 진짜 너무 아쉬운 나도 것 너무 아쉬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 진짜로 그만큼 진짜 찬원이랑 이렇게 정말 짧지만 많은 얘기를 또 나눈 것 같아서 난 또 너무너무 좋고 또 나와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진짜 누나가 이렇게 MC를 잘 보는지 또 몰랐어. 그래? 진짜로 이 게스트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리드를 잘해줘서 진짜? 너무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사실 어제 대본이 먼저 나왔는데 딱 한 한두 줄 딱 보고 안 읽었거든. 왜? 그냥 누나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아. 어떡해.
아, 이 조련 스킬이 진짜 대단하다. 아, 우리 찬스 선생님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찬호나 너무너무 쇼터뷰 나와줘서 고맙고 진짜 식자회담 완전 대박나자 우리. 쇼터뷰도 완전 대박나자. 예! 예. 우리 찬또배기 짱이야. 쇼터뷰 파이팅! 선미의 쇼터뷰. 자, 우리 글로벌 토크쇼라서 그, 또 춤추면서 나가야 돼? 또 돌려야 돼? 선미의 쇼터뷰. 진짜 약간 골때녀 보면서 이게 단순한 예능이 아니네 싶었던 게 다들 너무 진심인 거야. 그냥 완전 개진심이야. 골때녀 경기장이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 식빵을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아이씨. 우와!